그래서는 왜 노래를 부담을 받게 내려오냐 했더니 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서 있었다고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모순이 많네. 뭐가 보인다. 까만 사람들이 보인다. 이건 저승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얘기로 봤을 때. 어서 오세요. 네, 네. 어디서 왔어요? 인천이요. 인천? 네. 주소 주세요. 이 사줄고 살아가려면은 좀 고독이 있지. 우리 언니가 외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모 덕 없어요. 본인이 인정해요? 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네. 응? 네. 남편 있고? 애도 있어요. 몇 명? 2명이요. 2명?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10년이요. 10년? 네. 부부 사이 괜찮아요? 네. 왜냐면 우리 언니가 사주에 보면 신랑이 있어도 일찌감치 떨어질 수 있어. 가정사가 좀 화목하게 잘 가도 이 사주가 외로운 게 있고 또 병이 있으라는 사주야. 뼈를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래요. 몸을 괜찮아요? 네, 별로 아픈 거 없어요. 지금 뭐 해? 지금은 주부야. 놀아? 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네. 엄마 왜? 친정엄마가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거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왔거든요. 돌아간 거를? 네. 그 인척지간에 엄마 뭐 지병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못 듣고? 아니요, 자살하셨어요. 엄마 언니 사주를 보면은 아까 지금 부모의 고력이 많다 그랬잖아. 이 고독살이 들어져 있거든. 외로운 병이 있고 우리 언니가 남달리 이렇게 애정결핍증이 좀 있고 나는 잘 살아야지 엄마처럼 안 그래야지 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엄마가 인명을 다하지 못했던 거는 엄마 사주상 엄마가 되게 힘들게 살았던 거지. 그럼 즉 아버지하고 좋게는 못 살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상황에 어떤 자기 생을 마감을 결단적인 거 욱하는 성질에 뭐 했대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정신끈을 놓은 거죠. 본인이 지금 엄마 가신 지가 몇십 년 골삭고 삭삭고 진짜 오래됐잖아. 근데 이런 엄마에 대한 본인이 어떤 자식으로서 뭐 한 게 없잖아. 그쵸? 그럼 엄마는 젊었을 때 갔기 때문에 원한 기가 될 수 있고 좋은 곳으로 가서 저승에서 좀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엄마가 조금 중천지에 떠돌거나 엄마의 이렇게 한을 풀지 못하면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찜찜한 게 있어. 항상 뭐에 이렇게 걸린 것처럼 찜찜한 게 있단 말이야. 이 후손들한테 자식들한테도 안 좋아. 그럼 본인 자식들한테도 본인한테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이렇게 우리 무속인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공을 잘 들어주고 좋은 데로 가라고 천도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 본인이 지금 이렇게 우울할 때든가 아니면 뭔가 좀 삶에 지침이 들어올 때든가 이러면 무척 엄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 왜 그랬을까 의심부여를 좀 가질 수 있고.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알 길이 없잖아. 네. 자, 이런 무당들이 영시를 싫지 않아. 영시를 싫는다는 건 뭐냐면 구슬에서 그 망자를 실으는 거야. 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신을 하는 거야. 엄마가 살아생전에 못했던 거를 당신 2살 때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한이 지겠니. 본인도 자식을 키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옛말에 우리가 자살기는 자살기를 풀어야 돼. 저승에서도 편치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이 자살기도 풀어줄 때가 있어. 한 번에 안 풀릴 때가 있어. 근데 차후에 엄마를 이제 인성이 되고 좀 성장이 돼서 성인이 돼서 엄마를 알 때에는 본인이 그렇게 해준 게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도 뭔가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친정엄마의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어머님은 네, 외할머니가? 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많이 서 있는 사람을 봤다고.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노래자랑 같은 거를 하셨는데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를 부르시다 말고 이제 멈추셔갖고 갑자기 이제
내려오시더래요. 그래갖고 저희 외부님께서는 왜 노래를 부담을 받게 내려오냐 했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서 있었다고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외할머니 딸이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문제다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한데 엄마의 팔자에 운명적으로 그 해가 안 좋은 거고 사제가 지나친 거는 살아생전에 엄마가 병이 없어요. 갑자기 급살로 그렇게 간 거는 자살을 하고 간 거는 일종의 우울증인데 현대학으로 보면 선생님이 볼 때는 신가물이 많은 거지. 그래서 당신이 그 줄을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편치는 않아. 지금은 신랑하고 좌평화롭게 잘 산다 했지만 인생 다 살지 않았잖아. 분명히 본인한테도 가다 굴곡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뭐 본인도 있고 이런 조상의 줄맥이 있으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손한테. 본인도 살면서 인생에 어떤 나만이 우울할 때가 있었잖아. 응? 그걸 슬기롭게 못 풀어나가면 엄마처럼 힘들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런 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이모나 누구 뭐 삼촌들이 있더라도 엄마가 유독히 그거를 많이 받은 거지. 뭐가 보인다? 까만 사람들이 보인다? 이건 저승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얘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데리러 왔는데 엄마가 지병이 없었잖아. 있었어? 그래, 지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신 거는 토가리병을 하고 속에서 우울감이 있고 지금 병으로 생각을 하면 신가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10년 전에 자네 어렸을 때 30년 전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찌든 것 때문에 못 해결을 하지 않았나. 그 해운년이 너무 엄마하고 안 좋은 해운년이야. 근데 이미 할머니한테는 까만 게 보여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러면 엄마가 엄마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주변이 그건 거를 무식하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러고 그냥 대서롭지 않게 넘긴 거지.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엄마를 한번 풀어줄 생각은 있어요? 네,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 왜? 왜 안 해봤어? 그러면서 엄마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모순이 많네. 부모를 애달파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부모에 대한 그 가슴 아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엄마를 궁금해하지 말고 선생님이어도 좋고 다른 무속인이어도 좋으니까 정말 똑똑한 무속인한테 가서 엄마를 천도를 잘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 그래야 앞으로 우리 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 딸로서 본인이 엄마를 잘 빌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셨죠? 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은 없거든요.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어느 정도 느낀 점도 많고 좀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